사업 같은 사업하시는 것 같으신데, 제가 솔직히 말씀 제가 볼 때는 크게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요 저기에서 지금 결혼하셨어요, 혹시?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고, 와이프분 성씨가 어떻게 돼요? 하시입니다. 크게 별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사업적인 것만 놓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가정의 문제는 별로 크게 또 없어 보이고, 사업적인 거, 재수적인 거, 운적인 것만 조금 지금 이제 일어서야 될 시기고, 뭔가 풀려나가야 될 시기여서. 근데 이 사업도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조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엄청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사업 때문에 온 것도 있는데, 사실은 네. 집안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집안 문제? 딱히 제가 봤을 때 크게 보이진 않는데, 뭐 어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집 문제가 아니라 네. 저희 엄마랑 이제 제 와이프가 조금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근데 이거 이제 고부 갈등이잖아요. 근데 고부 갈등은 거의 다 조금 있는 수준인데, 뭐 많이 안 좋아요? 뭐 무슨 뭐 계기가 있으셨나? 뭐 어떤 그런? 이제 어머니 휴대폰을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어머니가 이제 굿을 하셨더라고요. 굿을 하셨는데 이제 뭐그 굿을 하는 게제 와이프를 죽여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의 굿을 어머니께서 하셔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구슬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을 죽여달라는 구슬을 하셨다고? 그걸 핸드폰 보시다가 보신 거예요? 그 내용들을? 대박이네, 또. 근데 솔직하게, 일단 뭐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신에서 그런 돈을 받고 뭐하고 했다고 해서 절대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런 거 절대 움직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냥 어머니는 헛돈 쓴 거, 헛돈 쓴 거고요. 이거는 크게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신에서 그런 부분을 문제 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걸 믿으시지 안 믿으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사실은 사업보다는 굿을 의뢰하고자 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굿이요? 예, 이거를 좀 없애고 싶어요. 어머니가 했던 것들을. 그런 행위, 그런 비방을 한 거를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여기서 구슬을 또 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구슬을 그런 쪽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에서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업사한 거지. 그리고 그거 진행한 무당분이, 선생님이 그 자기 업도 싸 돈이 눈물어서 그렇게 하신 거. 절대 신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뭐 사람이 또내 마음이 편해야지 뭐 앞으로도 더 돌아 진행할 수 있는 거, 걸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굿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사업적으로 재수 굿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다고 하면은, 내가 운이 좋아지고 하면, 내 와이프는 내 사람이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내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풀리고 와이프분도 같이 풀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고, 그런 사업적인 걸로 가셔야 되는 거, 재수 굿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어머니 저기가 어머니 보여지는 게 아들 사장님에 대한 욕심이 되게 커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사장님이 할수 있는 건 그냥 본인의 재수꽃. 이거는 그냥 어쩌고저쩌고 구슬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막아준다고 하겠죠, 당연히 신에서. 내 마음적인 거 위로로 그렇게 하고,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정말 지금 와이프분이랑 합이 되게 잘 맞거든요. 문제될 게 없어요. 둘 사이 되게 좋다고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조금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거리를 두셔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거리를 두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머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어머니 본인 욕심에 차는 사람 절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야, 근데 참, 별의별 게다 있구나. 근데 확실히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은 절대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찝찝하시고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좋게 좋은 걸로 봤을 때 재수코스로 진행을 해서 재수도 받고 내가 사업이 잘 풀려야지 뭐 어머니랑 저기 와이프분이랑 뭐 문제가 계속 이렇게 있더라도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가 운이 잘 풀려야지 양쪽 다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컨트롤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 엄마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행히 지금 운의 흐름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일어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뭔가 탄력을 받을 거예요, 확실히. 근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어머니가 보여지는 걸로는 계속 욕심을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계속 그러실 거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좀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지. 뭐 어느 정도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와이프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와이프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다행히 합은 더잘 맞는 거니까 합도 맞추고 재수도 맞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어머니도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 호래비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좀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